장재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추미애 후보자는 평생 국회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덕성 문제에 있어 엄청난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광진구 자신의 지역구 내에 피트니스 클럽 시설 무료 이용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피트니스 클럽의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 회원 가입 이력, 회비 납부네요. 이거 주면 되는 겁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건국대 소유 파주 골프장 이용 내역,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주고 있어요. 다 줬습니다. 이거 하나만큼 오늘 꼭 밝혀야 되겠어요. 추미애 후보자가 2004년 4월 달에 총선에 낙선한 이후에 5월 27일 자신의 임기 이틀 남기고 1억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위반으로 당시 회계 책임자인 남편이 기소가 되는데, 이 출판비 관련된 재판이 출판비를 낙선했지만 이 출판비가 정치 활동의 범죄에 속한다라고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 않았다. 그 출판사 사장의 박모 씨가 돈을 돌려줬다. 출판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돌려받았으면 그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 달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 왔어요.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출판부의 1억을 돌려받은 계좌,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공익재단에 1억을 줬느냐, 이거를 달라 그랬더니 계속 전화를 6번, 7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이 또 한 장이 왔어요. 보존기간 10년 경과 폐기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부단체 금액 일시를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계좌로 아니면 남편의 계좌로 아니면 그 후원 계좌로 1억이 왔을 거 아닙니까? 1억이 온 계좌 증명하고 그 1억이 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신의 계좌에 있는 겁니다. 그 계좌가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익재단이 어딘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익재단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 그 공익재단에 1억이 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고 만약에요, 이 자신의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이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 안 주면 이것은 이 1억에 대해서 저는 편취하고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반드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노 자료, 노 증인이 마치 유행처럼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재산 형성 과정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을 검증하고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 성실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석,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었는지, 아니면 유독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에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오선 국회의원의 관록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이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직성을 포함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인데,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연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느냐, 평소 준법 정신과 준법 의지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준법을 실천해 왔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법집행 그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특별한 정말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누누이 이렇게 반복된 게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구조가 잘못된 건지요?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그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말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게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해당 기관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위원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동안 계속 후보자한테 왜 제 한번 얘기 가만 좀 있어 보세요. 아, 일단 1분만 좀. 잠깐만 가만 좀 있어 보세요. 6천만 원 가량 됩니다. 6천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 올렸다 그러면 남는 장사인데 투기 아닙니까? 로탐보에 15년씩 입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11년 된 옷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현 간사의 발언 내용 일부는 심히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또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 명도 못 받겠다는 답을 하신 분이 송기현 간사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기관에 요구를 하지 왜 후보자에게 요구를 하느냐. 맞습니다. 기관에 요구를 하면 후보자가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유의미한 자료들을 전부 공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조차도 이해 못하고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까? 2017년 6월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고 절차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년 남짓 됐죠. 그렇지만 증인 16명 일체 거부하고 자료 제출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간사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표대결이 예상되는 본회의를 오늘 6시에 열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가만히 계세요. 다. 예, 발언권 있는 위원 외에는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 후보자 나머지 세세한 자료 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3월 18일 날 당시 남재중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활동을 하겠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 자신이. 그리고 그 한 달여 뒤에 2013년 5월 9일 날 추 후보자는 국회의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자료 제출 및 거짓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청문회에서는 증인도 노, 자료 제출도 노, 이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저희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